4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지만, 성경이 그대로 믿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학창시절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제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집,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딜 가나 상처받고 울기일쑤였습니다. 집에서는 엄마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밤을 울며 잠들었고, 학교에서는 같이 노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같이 놀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동갑내기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언니 오빠들은 놀때 저를 잘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 기도 모임을 이끌 정도로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늘 하던 기도는 하나님 저좀 만나주세요, 제 상처 좀 치료해주세요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도에 소소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들이 많았는데, 당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 크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간증 서적들을 많이 읽었던 탓인지, 하나님은 저의 만나달라는 기도에도 별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비슷한 상황마다 계속 올라와 저를 쑤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어 제가 엄마에게서 교회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있는 친구들 중 나랑 같은 상처를 받았던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상담 심리학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 저의 상태에 대해 계속 돌아보게 되고, 나의 이 상처와 어려움은 어디서 왔을까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저의 이 결과의 상태들은 어떤 원인에서 오게 되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나만 매일 속상하고 상처받을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렸을 적 엄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현재 나의 사고방식들과 행동들이 정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구나 하는 생각에 원망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속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마나 저나 워낙 솔직한 성격인데,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서로가 가진 생각들, 그때의 느낌들을 속 시원히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사춘기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30대의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엄마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지금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친구들과의 삐걱거림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찾아 고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분석이 쌓여갈 때마다 저의 자존감은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 제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고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서 끝없이 저의 단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득했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인간적 호감을 비추게 되더라도 나에게 있는 단점들이 저 사람에게 들켜서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편안하게 관계하지도 못했습니다.
학교는 언제나 제게 광야 같은 곳이었고 방학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 엄마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아픈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니 더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방학 동안 무장하였기 때문에 개강 후에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상처는 모양만 다르지 계속 반복되었고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갔습니다.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학기 중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기도 생활로 인해서인지 미운 마음들만 커져 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는 확신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여러 이유로 2015년 1년을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권유로 유튜브에 올라온 김영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학교 선배가 그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볼 겸 찾아갔다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4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서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의심이 되더라도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 목사님이 말해주시는 성품을 믿어보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플 때 옆에서 더 아파하며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큐티하고 기도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과거도 나의 잘못도 모두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엄마와 제가 서로 상처 주며 싸웠던 것들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그랬던 것이지만 그것마저 선하게 돌리시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어두웠던 부분들, 답이 보이지 않던 부분들에도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사탄이 저를 속여오던 것들에도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파고들었던 저는 더 이상 어둠으로 파고들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빛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못난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파도파도 빛이다, 밝은 사람이다 선포하며 빛의 자녀임을 선포하니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금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며 분석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며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 이상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모습에 열등감이 있었기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애써 힘들게 변화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깨닫게 된 것도 잊어버리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